멸치 먹고 뼉 튼튼. 짠! 나 어때? 정말 멋지지 않니? 맞죠, 맞죠! 일본의 고기 엄청 괜찮으니까! 내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걸 봤지만 캐로, 네 춤은 정말 멋지다! 고마워, 얘들아! 자, 그럼 출발! 이몸만 빼고 신나게 놀고 있겠다. 그렇다고 이 몸이 빠질 수야 없지. 새로 발명한 미끌미끌 기름으로 다 망쳐주마. 감자판 캔디팝 출동이다. 세금 캔님 능인걸로 나간 친구들은 모두 멋쟁이. 동글동글 사면 되는 귀염둥이야. 귀염둥이 완전 나구리들. 예쁜 깜짝이야 너희는 차라리 들어와. 바닥이 날개를 꺼준 지금이다! 쏴라! 뜨각뜨각 반짝반 커커멍. 호기심 많은 열정적인 사막 같듯. 이 감자판! 어디에다 쏘는 거야? 땡이! 커커몬보다 저 녀석이 더 얄밉네.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 이제 춤추기는 힘들겠지. 한동안 꼼짝도 못 하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캐로. 나도 예전에 뼈를 다친 적 있거든. 그럴 땐 칼슘이 듬뿍 든 음식을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어. 칼슘? 와, 그럼 칼슘이 많이 있는 음식을 찾아야겠네. 어디 보자. 아, 찾았다. 바다 쪽이야. 바다라? 그렇다면 이 몸이 빠질 수 없지. 좋아. 그럼 춘이랑 아롬이, 아그리가 나랑 같이 가자. 나머지 친구들은 캐롤을 잘 보살펴줘. 알았어. 자, 그럼 출발. 코코라이더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겠는데? 목적지까지 헤엄쳐가기엔 너무 먼 거라. 걱정 마! 우와, 이제 다 같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겠네! 그럼 출발한다, 공! 내가 태어난 태평양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군. 준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보트에 부딪히는 이 파도의 높이 뭔가... 응? 해적이다! 세균킹! 어딜 또 그렇게 바쁘게 가시나? 세균킹 비켜! 지금 너랑 실랑이할 시간 없다고! 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승부를 가릴 때라고 생각하는데. 파도 대포 발사! 로봇콩 닥치기 공격! 정신이 들어? 여긴 어디야?
햇빛의 강도와 발의 속도를 고려해봤을 때 전혀 모르겠어. 누구냐?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진정해, 진정! 난 이 통조림 섬에 사는 후르츠 칵테일 3세다. 후르츠 칵테일 3세? 아저씨가 그 유명한 수집가 후르츠 칵테일 3세라고요? 후르르 뭐? 이분은 냉장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수집가셔.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뭐 용서까지야? 근데 너희 누구냐? 저는 싱싱마을에서 온 툰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콧구멍이라고 해요. 툰이? 콧구멍? 이상한 이름들이구만. 됐고, 여기 너희 일인고? 말하자면 길어요. 캐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럼 제대로 찾아왔구만. 네? 여기에 칼슘이 많은 음식이 있다고요? 이 통조림 섬엔 없는 게 없지. 자, 이쪽으로. 오, 콧구멍이다. 근데 뭘 찾는 거지? 콧구멍? 얼른 세균팀님께 알리자. 조심히 들어오너라. 와, 통조림이 굉장히 많네요. 조심하라니까. 놀라긴 아직 일러. 이건 최고의 통조림들만 종류별로 모아놓은 거란다. 이야, 굉장하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느니라. 어디 보자. 칼슘.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칼슘. 여긴가. 호호, 찾았다. 이게 뭐예요? 멸치잖아. 멸치 모르냐? 아, 그래, 멸치. 멸치에는 뼈에 좋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안 돼, 내 통조림들. 세균팀! 코코몽, 드디어 찾았군. 너 때문에 바닷물을 얼마나 먹은 줄 알아? 세균팀! 이걸 찾으시나? 아이고, 저거 코코몽의 건강 레이더잖아. 내 건강 레이더 돌려줘. 아, 싫은데. 네가 바다에 떨어뜨린 건강 레이더를 이 몸이 주었다고. 원래 먼저 주운 사람이 주인이야. 으차. 차. 세균 킹더 다크팡 미끌미끌 공격. 왜 작동이 안 되지? 됐다. 궁지에 몰린 소시지 녀석한테 어울리는 선물을 주마. 이놈! 내 통조림을 무너뜨린 게 니놈들이랬다! 받아라! 통조림 슛! 뭐냐? 이 애들 장난 같은 공격은? 너도 같이 보내주마! 그만 포기하시지, 코코몽!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다크팡, 잡아! 준이! 안 돼! 코코몽, 받아! 로보콤, 출동! 코코몽, 괜찮아, 콩! 난 괜찮아. 로보콩, 다크팡을 공격해! 알았다, 콩!
너무 콩이 쫓아온다. 빨리 왕망치 공격. 뭐하는 거야? 똑바로 공격하란 말이야? 왜 이러지? 잘 안 돼요. 왜 안 될 거야? 모두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코코몽아, 여기 있다. 고마워요, 아저씨. 어? 그건 멸치잖아. 아, 칼슘이 가득한 음식이 멸치였구나. 자, 빨리 캐로한테 갖다 주자. 고마워, 얘들아. 멸치, 정말 대단하지 않니? 조그만 물고기라고 얕잡아볼 게 아니잖아. 작다고 얕보면 안 되지. 멸치엔 뼈에 좋은 칼슘이 듬뿍 들어있다고. 고마워. 이제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됐어. 우리도 캐롤의 멋진 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뻐. 친구들도 칼슘이 듬뿍 들어있는 멸치 먹고 튼튼해져야 해.